안녕하세요. 건니치와 야코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코입니다. 이번에는 보리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보리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사진으로 보면 약간 밥에 보리밥이 같이 들어있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뭐 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네, 여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여기가 반찬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반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네 드디어 와봤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 네, 제가 수원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오늘은 어디지 하면서 네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Let's go! 네네. 네, 여러분 오늘은 보리밥 정식을 주문했어요. 제가 보리밥을 처음 먹어봐요.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신기해요. 잠시만요. 이게 색깔이 진짜 신기해요. 보리밥이라고 하면 보리자가 있으니까 보리는 무기죠?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반찬이 엄청 나온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진짜 대박이에요. 네, 여러분 저 좀 뭔가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잘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여기에 보리밥을 넣어서 아니면 이거에 반찬 이렇게 나물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같이 비벼서 먹으면 될 것 같대요. 네, 여기에 이렇게 이거 고추장인가? 네, 있어요. 아니 참기름인가? 네, 있어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 얼굴 좀 멀죠? 와 진짜 대박이에요. 아 뭔가 제가 아는 냄새 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밥이 나오는 게 신기해요. 이게 원래 상추나 그런 야채들이 올려서 나오는 거죠. 밥이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하고 먼저 여기 큰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이게 된장. 된장찌개 냄새 나요. 와, 이게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밥을 좀 넣었어. 이렇게 좀 밥을 넣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아, 맛있는 냄새 같이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일곱 개 이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먹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뭐지? 여러분 이 정도? 좀 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정도예요. 여기에 이거 참기름이에요. 뭐야? 뭐지? 됐다. 맛있는 냄새. 제가 참기름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마늘. 딱.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 비벼서
아, 맛있겠다, 진짜. 아, 벌써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왕선이요. 아, 진짜 최고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보리밥의 식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떤 그 밥이랑 조금 달라요. 약간 식감이 있어요. 근데 뭔가 더 뭔가 그 보리의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그 맛은 별로 없어요. 그냥 밥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개인적으로. 아, 맛있다. 여러분 어떡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에 반짱 오목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찌개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이렇게 뭔가 가게에서 찌개 나올 때 그렇게 많이 야채가 들어있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야채, 얌밥.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 보이죠? 이게 몇 개 있지? 미시로하 토 10개 반장이 있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제가 진짜 이런 뭔가 백반 같은 거? 이렇게 반장 많이 나오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약간 완전 한국? 그래서 좋아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데 약간 와카메 같은 거예요. 미역 같은 건데 진짜 제가 좋아해요 이걸. 일본어로 뭐지 이게? 한국어로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진짜 좋아해요. 언니 세출해서 돈 나쁜 거 없어? 이거 맛있어요. 받았어요. 이거 맛있어요. 바다 맛이 나요. 맛있다. 아, 이게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버섯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뭔가 완전 집밥 느낌. 저는 뭔가 이렇게 음식점에서 먹는 밥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뭔가 그 이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이 뜨긴 하지. 가 진짜 스키 됐어 완전히. 아 매운데 맛있어요.
게 쉬운 거 하나 더 사 왔어. 작은 거. 이거는 지금 귀찮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니엔즈가 동그리. 내가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하나 샀어. 이렇게 돈 샀어. 내가 불렀다. 내가 다 맛있다. 이 간장 같은 소스가 맛있어요. 다른 걸 주세요. 이거는 내가 받을 겁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실 겁니다. 언니 이거 좀 들어줘. 아우 내 진짜 언니 심부려갖고.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와요. 네.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왜 이렇게 따뜻하지 진짜 사람들이. 네, 여러분. ということでですね. めちゃくちゃ ボリパブ、麦ボリパブ、はい、ボリパブ めっちゃ美味しかったです。ほんまにね、なんかまず入った時から、前に一回電話してて、行けますかみたいな。そしたらその日が日曜日やったから行けなかったんですね。だけど今回たまたま来れて、はい、すごい素敵な方たち、あったかい方たちでした。ご飯も美味しかったのに、さらにまたそのあったかさでね、なんかもっと胸もいっぱい、お腹もいっぱいということで幸せでした。はい。 ここはね、とんでむん区にあ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ね、ソウル、ヘゲの近くかな。うん、多分そうと思います。私もここら辺初めて来たからあんまり知らんくってね。はい、まあ皆さんもね、ぜひね、来てみてください。バス停が近くにあったからね、まあアクセスにはちょうどい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まあ今回の動画はね、ここまでにしたいと思います。いつも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ね、次の動画でね、お会いしましょう。アンニョンバイバーイ。